안녕하십니까. 영자네 농장의 머솜입니다. 자, 무지 더운데요. 7월 25일 판매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롤레체리부터 소개할게요. 오늘도 33종 정도 되는데요. 13,000원 균일가 나가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끝까지 보시면 고르기 할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소개부터 할게요. 롤레체리입니다. 자, 붉은색부터 지금 먼저 소개드리고 있어요. 자, 롤레체리고요. 롤레체리 꽃은 이렇게 생겼고 잎이 조금 지금 현재는 다 잎이 커요. 그 다음에 진저헤드입니다. 진저헤드는 붉게 이렇게 조금 더 붉은색 들어옵니다. 피기 직전이라서 지금 이렇습니다. 자, 진저헤드고요. 요거는 DS2059입니다. DS2059. 자, DS2059고요. 진저헤드고요. 진저헤드. 자, 그 다음에는 루비나네요. 루비나. 자, 루비나 꽃은 다시 한번 볼게요. 루비나 많이 피어 있는 걸로 한번 보죠. 자, 루비나 꽃 요렇게 빨갛습니다. 루비나고요. 자, DS2250으로 나가고요. 자, 꽃은 요렇게, 예, 거물망 요렇게 흰 거물망, 빨간데에 흰 거물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DS 종류 중에 예, 이 2250,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좀 하늘을 보는 스타일이고요. 자, 얘는 몇 번이냐, 2059. 예, 그 다음에 진저헤드. 요런 꽃들은 전부 다 하늘을 좀 봐요. 그 다음에 요 불토끼. 예, 요렇게 얘네들은 끝에 질적에 보면 하늘을 보고 집니다. 그 다음에 자, 1931도 꽃은, 예, 요렇게 배꼽 들어있고 요 겹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렇게 들어있고요. 자, 붉은색 개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자, 붉은색 개통의 꽃이 지금 일곱 가지 소개되었고요. 자, 이제 보라색 개통을 해볼게요. 스피나트.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이름도 어렵네요. 우크라이나의 영광이래요. 꽃은 이렇게 엄청 화려하네요. 예. 꽃이 요 떨어져서 제가 여기다 뒀어요. 우크라이나의 영광. 아따, 어렵다. 어려워요. 자, DS 하나하나둘. 하나하나하나둘. 1112. 그 다음에 라이트 스모크. 자, 라이트 스모크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지젤인데 요거 조금 변이 왔어요. 요렇게 프릴이 좀 많이 졌는데 요렇게 스카프는 키우다 보면 요렇게 좀 색다른 맛도 들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프릴 많이 져 있긴 해도 요거 요게 변이가 지금 많이 온 상태예요. 지젤입니다. 자, 샌드 오브 타임이고요. 샌드 오브 타임이요. 그 다음에 비트보드. 자, 비트보드도 보라색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샌드 오브 타임하고 요렇게 비교해보면 비슷하지만 갖다 대놓고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 자, 할리퀸 레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로러지입니다. 로러지. 자, 케이게슈고요. 리틀 페롯입니다. 리틀 페롯이요. 자, 이분도 또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이름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리우셀레부터 보고 갈게요. 얘는 리우셀레 프릴이, 잔프릴이 많은 아이예요. 자, EJ28이라고 되어 있네요. 꽃이 화형이 좀 큽니다. 조금 크면서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조금 도톰해요. 꽃도. 예, 느낌도 그렇게 도톰합니다. 자, 여기가 보라색 계통의 꽃을 제가 한 군데로 모았어요. 보라색도 몇 가지인가 볼까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가지네요. 보라색도. 자, 요렇게 보라색 톤만 요렇게 모아봤어요. 요거 오늘 처음 소개되는데 꽃이 진짜 너무 화려하네요. 우크라이나의 영광. 예, 어느 나라 이름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은근히 곱상한 애들도 소개할게요. 자, 더스트번입니다. 더스트번이요. 그 다음에 레니아입니다. 레니아. 예, 핑크색의 연
노랑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팝콘 튀겨 놓은 것 같은가요? 팝콘입니다. 자, 요거는 오대사에서 온 선물입니다. 자, 민들레 와인처럼 생겼는데 이름표는 다른 애를 달고 왔더라고요. K1749입니다. K1749는 노란색에 빨간 요런 줄무늬 들어가 있네요. 거물망처럼. 자, 영레이디 꽃입니다. 영레이디. 그 다음에 엘로우 아이스입니다. 엘로우 아이스. 엔젤키스인데요. 엔젤키스 지금 꽃 안 피었어요. 핑크색에 프릴 들어있고요. 예. 꼭 궁금하시면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UA 라임입니다. 라임, 요렇게. 배꼽 물고 있다가 배꼽 터뜨렸어요. 자, 에스드입니다. 에스드. 에스드. 그 다음에 라이트 브리저라고 되어 있네요. 라이트 브리저. 하얀색에 분홍색, 그 다음에 흰색 라인 들어가 있어요. 자, 만다링카요. 향기 있는 만다링카. 자, 얘는 뭔지 볼까요? 자, 2003, DS2003은 꽃이 하얗게 이렇게 속으로 배꼽 물려있고, 프릴감이 깨끗하게 들어가 있어요. 활짝 피면 꽃이 꽤 크더라고요. 자, 은근한 컬러, 파스텔톤 컬러도 흰색, 핑크색, 노란색, 요렇게 조금 요렇게 더스트버니 같은 컬러, 분홍색, 요렇게 노란색 들어가 있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 톤도, 연한 컬러 톤도 12개, 13개, 14가지네요. 14가지. 요렇게 해서 오늘 13,000원 균일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는 33종 정도 되네요. 아, 팝콘 너무 이쁘다. 그죠? 예, 팝콘 예뻐요. 예. 그리고 오대사의 선물도 예쁘고. 자, 영레이디도 영레이디 답네요. 그죠? 자, 엘로우 아이서도, 얌전한 에서더도. 예. 자, 만다링카도, 라임도. 예. 오늘 보라톤에서도 이렇게 진한 보라톤 두 가지 들어왔죠? 예. 이렇게 안 보던 것도 이렇게 두 가지 들어오고요. 예. 또 이런 샌드 오브 타임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자, 불토끼가라든가 붉은색 계통도 이렇게, 예, 몇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33종 중에 좀 많이 고르세요. 33종 중에 고르시라고 제가. 자, 33종이, 예, 균일가 13,000원, 개당으로는 13,000원이고요. 자, 5종서부터 세트 고르기를 할 텐데요. 자, 5종에는 6만원, 10종에는 11만원, 20종에는 21만원. 플러스 하얀 오늘 샥스롬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서비스를 하나씩 10개 이상 고르시는 분한테 하나씩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하얀 색소롬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 포토에 보니까 이렇게 새알씨 꽃기 해가지고 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예, 엄청 조금 해가지고 우리 스카프 꽃하고 비슷해서 제가 요거를 좋아하는데요. 요렇게. 예. 자, 20판, 한 판 중에 방문하신 분이 3개를 얼른 갖고 가셨어요. 예. 자, 요거는 선물로 나가도록 할게요. 10개 이상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25,000원짜리 중품 소개하도록 할게요. 엘로우 아이스입니다. 엘로우 아이스. 자, 밥은 요 정도 되고요. 자, 가격이 조금은 내린 듯 해요, 오늘은요. 예. 매일매일 입고되는 가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어제 가격 얼마였는데 하시지 말고, 요렇게,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얼른 사시고 이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2003. 자, 2003. 예, 요것도 단품. 여기는 이제 다 25,000원짜리는 단품이에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라임이요. 라임. 예, 라임은 밥이 아주 엄청나네요. 또 이렇게. 이런 것
영자가 포장하기 엄청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와우요. 와우. 자, 와우 밥, 요 정도 되고요. 자, 오늘은 균일가 25,000원입니다. 리틀페롯이네요. 리틀페롯. 밥은 많지 않은데 꽃은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이파리, 여기는 한 4장, 5장 정도에서도 꽃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예, 리틀페롯이고요. 자, 2485는 핑크색, 아니, 보라색, 연보라색 겹꽃이에요. 여기 꽃이 하나 떨어졌어요. 예. 2485는 꽃들 많이 아시니까 2485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루비나. 예, 루비나. 35,000원짜리에서 모자라가지고 못 팔았었어요. 25,000원이니까 괜찮아요. 두점 있네요, 얘는. 요렇게 두 점. 예, 고르시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센카 들어와 있고요. 사센카도 35,000원에서 단품이었어가지고 많이 못 팔았어요. 요 정도 됩니다. 사센카입니다. 2003 보니까 하나 더 있네요. 2003. 그 다음에 헤이데이요. 그 다음에 얘는 새라고 되어 있네요. 예, 새. 그 다음에 가을공원 산책. 가을공원 산책도 꽃이 안 피었고요. 자, 골드는 꽃이 피었어요. 자, 이분은 뭔가요? 여기 사센카 하나 더 있네요. 오늘 사센카 두 점입니다. 자, 만다린카 한점 있고요. 자, 가을공원 산책 둘이네요. 두 점. 그 다음에 케이게슈 한 점. 그 다음에 제오스 한 점. 카타추타 한 점이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2003 같아요. 2003두 점. 자, 유사 한점 있네요. 유사 한 점. 예, 유사 한 점. 애니 한점 있고요. 애니요. 루비나 한 점. 그 다음에 와우 한점 해서 와우 두 점, 루비나 두점 정도 되겠네요. 거의 근데 한 점이에요. 예, 거의 한 점씩이고. 케이게슈 여기 한점더 있는 거 보니까 케이게슈도 두 점이요. 자, 요렇게 해서 25,000원 중품도 한 20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렇게. 자, 제우스, 카타추타, 만다린카, 리틀페롯, 루비나, 아우, 라임 2003. 자, 7월 25일, 25,000원짜리 영상까지 해서 거의 한 50종 정도 되겠네요. 자, 고르시기 잘 하셔가지고요. 자, 25,000원짜리 균일가는 요렇게, 상품은 요렇게 들어있고요. 자, 25종 중에, 25만원짜리, 요것도 균일가로 20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20종 중에 3종을 고르시면 7만원, 5종을 고르시면 11만원, 10종을 고르시면 20만원의 흰 싹스러움. 요렇게 가네요. 그래서 자, 오늘 7월 25일 판매 영상도 요렇게 영자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 늘리기 하는 거에는 거의, 한번 정도 남아있는 거, 한번 정도 남아있는 거는 이제 요렇게 쭉 안내해드리고 나서, 이제 몇 개씩 남는 거는 제가 이제 세트로 그냥 묶어서 판매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아요. 휴가 전에는요. 그래서 자, 오늘이 대량으로 많이 선별해서 이렇게 개수를 많이 고르실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한번 골라서 또 이렇게 개수 늘려놓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7월 25일 판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더운데 맛난 점심들 드세요. 감사합니다. 영자네 농장이었습니다.